그리 오래되지 않은 얼마 전까지 평지붕 옥상은 우레탄 페인트 이외에 다른 마땅한 방수 방법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노후하거나 관리가 잘 되지 않던 옥상은 방수를 해도 누수가 잘 잡히지 않아 의뢰인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방수 공법이 개발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. 이 시공법의 등장으로 해마다 옥상 누수로 가슴 답답해 하시던 분들의 걱정을 뻥 뚫어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. 그것도 기존 방수 방법에 비해 수명이 무려 10배나 더 길어 한번 시공하면 거의 평생 방수 걱정 안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 방수 공법은 바로 칼라강판 스틸 방수 공법입니다. 스틸 방수 공법은 기존 옥상의 강철판으로 된 우비를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. 우비에도 스타일이 있듯이 칼라강판으로 옥상 방수하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칼라강판으로 완벽하게 방수하는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지붕형 스틸 방수입니다. 이 시공법은 기존 옥상 위에 A자 지붕을 만들어서 완전히 덮어버리고 모든 빗물이 건물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. 옥상에 없던 지붕이 생기는 공사이기 때문에 마치 새 집을 지은 것 같은 시각 효과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. 지붕형 시공법은 주로 농어촌이나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 바닥형 스틸 방수입니다. 이 시공법은 평지붕 옥상을 모양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. 목재나 철제로 프레임을 제작해 바닥에서 약 20-30cm 정도 띄워 칼라강판을 설치합니다. 약간의 경사를 주어 가장 낮은 곳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모든 빗물이 이 배수로를 따라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게 시공합니다. 시공 완료된 칼라강판은 그 위를 걸어 다니고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바닥형 스틸 방수는 주로 도심의 주택 및 상가 건물에 시공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방법은 하이브리드형 스틸 방수입니다. 하이브리드형 시공법은 지붕형과 바닥형 스틸 방수의 장점을 모두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바닥형처럼 납작하게 시공을 하지만 지붕형처럼 물받이를 건물 밖에 설치해 모든 빗물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. 이 시공법은 모든 옥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전문가와의 방문 상담 후에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. 세 가지 시공법의 공동점은 모두 빗물이 건물에 전혀 닿지 않고 우비에 빗물이 흘러떨어지듯 건물 밖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방수 방법으로는 다른 어떤 시공법보다도 뛰어나고 수명이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건물이 노후하거나 옥상 바닥 관리를 자주 하지 못해서 크랙이 있는 건물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. 이런 경우 기존 우레탄 방수로는 누수가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.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지붕 아래 미소 가득 포스코 지붕공사였습니다.